과학을 담당하는 백성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대도시 아이들을 그 대상으로 앞으로 네가 뭐가 되고 싶니? 이런 걸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있었었는데요. 과학자가 1위였다 그러네요? 놀랍죠?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은 과학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자꾸 그 꿈이 아 역시 아니야 과학자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이들 수가 자꾸 늘어나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아이들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 꿈을 잘 그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수업할지 먼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좀 보시죠. 쉴 새 없이 발전하는 현대. 그 속에서 과학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데 과학은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함께 알아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과학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도 있지만 꼭 모든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당이 신이 들려서 뭐 작두날 위해서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이 심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변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꼭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과학은 우리가 물질 세계를 다룬다고 얘기하고 어떤 정신 세계나 영적 세계는 사실 과학에서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러한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소위 심리학 같은 것들도, 이런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해요. 그 과학이라는 뜻이 보다 좀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 자료로부터 어떤 합리적인 결과를 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보는 관점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아주 객관적이고 누가 해도 항상 같은 결과를 얻고 그 결과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과학하고 오늘날 과학이 굉장히 그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진화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오늘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그 과학이 왜 진화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항상 연구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어떤 자료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얻은 자료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그 제한점이 없어져서 새로운 어떤 그 자료들을 얻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과학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의 제한점이 극복되면서 새로운 그 관점으로 바뀌는 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생물을 말이에요. 뭐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생물.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죠? 예. 보통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곰팡이 아시죠? 곰팡이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왜 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질문 드릴까요? 예. 곰팡이는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예. 식물 같은데요. 예.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건 식물이고 움직이는 건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식물이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식물의 특징 중에 이제 세포벽이 있다든지 광합성을 한다든지 이런 특징을 갖는 걸 보통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생태계를 나타내는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피라미드의 맨 아래쪽에 식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보통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소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물이 보통은 이렇게 양분들을 햇빛으로부터 만들어내고, 그것을 동물들이 먹어가면서 어떤 그 먹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식물은 특징이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햇빛으로부터. 자, 그런데 곰팡이가 어디에서 자라는지 아세요? 곰팡이 자라는 데는요, 습기 있고 썩은 데서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 썩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양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통하는데, 그러한 양분이 있는 곳에서 그 양분을 소위 먹어가면서 자라는 것이 곰팡이에요. 그렇죠? 네. 뭐 식빵이 오래됐다든지 우리가 뭐 감자를 오래 놔뒀다든지 하면 그런 데서 곰팡이를 발견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곰팡이는 스스로 먹이를 만드는 그러한 동물, 그런 어떤 그 생물이 아니라 어떤 영양분이 있는 거를 자기가 분해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식물은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있는 먹이를 먹어가면서 자라는 생물이에요. 자, 그래서 곰팡이를 그렇다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동물로 넣을 수도 없죠?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그러한 곰팡이가 발견이 되면서 이 곰팡이가 생물인데 동물로도 넣을 수 없고 식물로도 넣을 수 없으니까 동물, 식물 이외에 곰팡이를 넣는 항목을 다시 또 만들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과학이 발달해 나가면서 우리가 옛날엔 동물, 식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물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현미경이 발달되고 과학이 점점 더 발달되니까 내 눈에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균. 내 손 안을 잘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집에 돌아오면 애들 보러 손부터 씻으라 그러죠. 그 세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씻어버리려고. 자, 이 세균의 세계를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이 세균은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이 분류라는 것도 점점 발달하게 되고 우리가 없는 줄 알았던 생물들이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그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동물과 식물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저 옛날 사람들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렇게 분류를 했죠. 지금은 동물, 식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많이 진화됐어요. 그래서 20세기에,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그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진핵생물이냐 원핵생물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진핵생물이냐 원핵생물이냐. 참 이 동물과 식물은요 진핵생물 안에 있는 작은 그룹들 중에 하나래요. 곰팡이와 함께 이 진핵이라는 의미가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냐 원핵생물은 핵이 없는 생물이냐 이 핵 가지고 나눈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물이 발달하면서 이 유전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세포 안을 잘 볼 수 있으면서 분류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핵생물이냐 원핵생물이냐는 지금 시점에서 분류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더 많은 사실들이 관찰이 되면서 또 다른 분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화내시면 안 돼요. 아니 백성현 선생님 그때 잘못 가리켰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잘 가리키고 잘못 가리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끊임없이 발달해 나가고 있고 그 지금 현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들하고 같이 사실은 중학교만 돼도요 대화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가족이 어디를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차가 콱 앞뒤로 있으면 기다리면서 우리가 스무고개 같은 거 많이 하죠? 차 안에서. 그럼 보통 스무고개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요. 예? 살아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거부터 우선 구분을 하고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보통 우리는 하는 얘기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부터 묻죠? 예?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진핵생물입니까? 원핵생물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고
식물 동물로 분류하거나 동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뭐 우리는 동물하면 꼭 동물원에 있는 동물만 생각나죠. 내 눈에 보이는 코끼리나 원숭이 중에서 고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시지 말고 곰팡이도 그 안에 넣으세요. 그렇죠? 세균도 넣으세요. 그럼 아마 20곡에 동안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근데 그러한 생물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옛날 사고로부터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이 생물학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아까는 사례를 제가 생물에서 들었는데 이제는 물리에서 그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 물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힘은 꼭 내가 만져야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힘을 생각하던 시절에는요, 제가 이 그림을 좀 잠깐만 그려드리면, 자,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리죠? 그쵸? 돌릴 때 이 줄이 딱 끊어지면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휙 도망가죠. 날아가죠.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옛날의 사고였는데 우리는 그러한 힘을 소위 원심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지금도 원심 분리기라는 게 과학 그 실험실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그러한 그 원심 분리기 같은 것도 이 원심력을 이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뉴턴이 그러한 생각을 바꾼 이후에 이것을 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대훈입니다. 오늘은 등속 원운동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등속 원운동 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놀이공원에 가면 회전목마도 등속 원운동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벽에 걸려있는 시계 같은 경우도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죠. 그런 경우도 등속 원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실험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실험 기구를 이용할 텐데요. 고무마개에다가 실을 연결해 놓았고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같이 연결을 한 그런 장치입니다. 한번 이 장치를 이용해서 물체의 등속 원운동 할 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정한 속도로 등속 원운동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요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 원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이 요 방향이 아니라 그 원의 접전 방향에 해당해요. 접전 방향. 그러면 이 물체가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또 다시 돌려서 제가 잡고 있던 이 손을 놓게 되면 이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학생들이 대답처럼 한다면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죠.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이동 방향은 항상 동일하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실험을 뭐 집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어요. 집에 보면 그 다트 게임
놀이하는 판 있잖아요. 그런 판에다가 뾰족한 그런 위험한 도구를 던지게 하지 마시고 고무 마개를 실에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놓으면 학생들이 운동 방향과 힘의 작용 방향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 하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셨죠? 네. 예, 이렇게 원운동을 할 적에 그 바깥으로 그 물체가 도망가려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이 물체는 바깥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뉴턴 이전의 그 옛날 사고라고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아, 이 물체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힘이 작용해서가 아니라 관성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뉴턴적인 사고로 진화됐다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물체가 우리가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할 적에 여기에서부터 이 물체를 잡아당길 때 이 물체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화살표는 물체 운동 방향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물체는 이 줄이 없었으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본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관성을 깨닫고 나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줄로 잡아당기니까 이쪽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항상 안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지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힘도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뉴턴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항상 물체가 운동하는 거하고 힘하고 꼭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예를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관성을 이해하면 뉴턴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러한 진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러한 뉴턴의 이 역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중학교에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를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외우고 문제만 풀면서 그러다가 문제가 약간 바뀌면 또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고등학교까지 억지로 가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대학교에서 물리를 공부하면서도 이 뉴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로 진화돼 왔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폼을 쏜 운동이 있을 때 이게 전형적인 그 어떤 두 가지 생각을 뉴턴 전의 생각과 진화된 생각을 비교해 줄 수 있는데요. 자, 물체의 운동은 이렇게 공이 움직일 적에 보면 이 물체는 처음에 빨리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점 느려져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이제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점점 빨리 떨어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위로 가면서 점점점 느려지다가 점점점 빨라져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는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대신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위로 갈수록 속력이 떨어졌다가 아래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힘이, 이 두 종류로 물체의 움직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뉴턴 이전의 생각, 갈릴레이까지의 생각은 어땠느냐 하면 얘가 위쪽으로 움직이니까 어쨌든 지금 위로 가는 동안에는 위쪽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위로 움직이니까. 네? 그러다가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소모됐어요. 다 없어졌어. 그러다가 아랫방향으로 점점 힘이 더 커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뉴턴의 생각이 아니에요. 뉴턴의 생각은 어떠느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항상 움직이는 방향에 이게 속력이 줄어들었죠? 속력이 줄어들었다면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점점 속력이 빨라졌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하나도 속도가 변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항상 힘은 아랫방향으로만 작용하죠? 이걸 중학교에 아이들이 외워요.
이해를 못하니까 포물선 운동을 할 때 힘은 항상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외우는데 그 이유를 이 물체의 움직이는 속력의 변화로 이해해야 되고 그럴 때 항상 아랫방향이다 보니까 아랫방향에 뭐가 있죠? 지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뉴턴은 지구가 힘을 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 물체는 항상 아랫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뉴턴이 힘을 관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체가 왜 그렇게 움직일까를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구를 썼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뉴턴의 생각과 뉴턴 이전의 생각으로 저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뉴턴으로 끝났느냐? 뉴턴이 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과학자가 아깝다. 뉴턴이 다 알아내서 난 이제 할 일이 없구나라고 통탄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뉴턴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또 다른 도구로 물체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했어요. 그 설명이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뉴턴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소화하기가 어렵고 중고등학교는 그 정도 가리키는데 대학교에서 물리를 전공해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가지고 이러한 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제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 설명은 생략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발달해 나간다는 거예요. 설명이.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은 혹은 과학자는 진리가 어디 자연세계에 있는데 그걸 누가 먼저 찾느냐, 봄을 찾듯이 그런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과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는 여전히 있어요. 저 물체가 움직인다는 것, 저 관찰은 갈릴레이도 했고 그전 사람도 했고 뉴턴도 했어요. 그렇죠? 다 똑같이 관찰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보다 좋은 도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것이 과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오늘날에요. 빛이 뭐냐라는 설명에 있어서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파동처럼 행동을 해요. 빛을 입자라고 생각해서 쳐다보면 입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과학자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훌륭한 과학자가 보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은 입자도 파동도 아니다. 빛은 빛이다. 근데 내가 빛이 파동일 거라는 파동을 관측하는 도구로 빛을 쳐다보니까 파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을 입자라고 가정해서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도구를 써보니까 입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입자도 파동도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빛은 존재해요. 근데 우리라는 그 인간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그 도구를 써야 됐고 그러한 제한된 도구 안에서 자연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도구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왜 현미경이 자꾸 발달할수록 좀 더 잘 보이죠? 안 보였던 세균이 보이면서 새로운 영역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과학은 도구와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발달할수록 좀 더 자연세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지 과학이라는 것이 즉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걸 이해하시는 것이 과학자가 되는 사람한테 꼭 해줘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자연세계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과학을 자꾸 외워요. 이건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 사실인데 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외우자. 그래서 달달달 외우면 나중에 20년 뒤에 그게 틀렸대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가 나겠죠. 아니 무슨 소리야, 난 맞는 줄 알고 외웠는데 정답 오답 이렇게. 과학을 그렇게 외우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학 만약에 진리가 다 밝혀졌다면 과학자는 지금 할 얘기가 없겠죠. 그렇죠?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과학자가 하고 있는 일이란 지금까지도 자연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밝혀냈지만 좀 더 좋은 도구를 찾고 좀 더 좋은 사고방식을 우리가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게 과학자라는 것. 그걸 위해서 밤낮 없이 연구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과학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이걸 설명해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과학에서는 진화를 말하는데요. 종교에서는 신이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고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학과 종교는 항상 대립되는 것인지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요번 시간에 강의가 과학도 진화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진화는 생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그러한 생물학의 영역에 있어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사실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과학자는 진화론을 믿고 있고 어느 과학자는 창조론을 믿고 있고 어느 과학자는 진화적 창조론 혹은 창조적 진화론 이렇게 절충되는 안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누구도 무엇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과학에서는 사실은 창조론은 과학적인 어떤 그 화석이나 여러 가지 그 증거들에 의해서 그 진화 쪽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이제 진화론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싸움들은 사실은 그 종교와 과학의 싸움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가. 그 갈릴레이가, 해와 달이 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파문당한 얘기는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테고, 그 원소가 맞느냐, 원자가 맞느냐의 싸움에 있어서 신이 진공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원자 대신에 원소설이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그 확률의 관점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같은 자연현상을 과학적인 접근을 하느냐, 종교적인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 충돌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달은 무엇인가, 달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학적으로는 토끼가 산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분화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개수나무가 실제로는 개수나무가 아니다. 그거 분화구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이 아름다운 낭만과 꿈을 못 갖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7월 칠성날 눈이 오는 게 견우와 직녀가 슬퍼서 눈물이 온다고 얘기를,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이렇게 비가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비가 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관점이 달라요. 사실은 누가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그 다양한 관점 안에서 아이들이 문학적으로도 풍요롭고 종교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과학적으로도 소양이 있는 아이들로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영역의 과목들을 배우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무릎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또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제가 한국교훈대학교 화학교육과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물리, 생물, 지구과학 사례는 많이 들어드렸는데 화학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화학이란 사실은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인데 다음 시간에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화학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